진짜 왜 이렇게 부었지? 아니, 눈이 지금 되게 역대급으로 부었어요. 보통 이렇게까지 부으면 제가 뭐울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에 물렸다거나 이러는데, 저 머리 잘랐어요. 아직도 어색하긴 한데 좀 적응 되겠죠? 이 정도까지 짧은 머리를 한 6년 만에 해본 것 같아요. 미세먼지는 진짜 계속 좋다. 근데 오늘 우중충한 하늘이 예상된대요. 삶은 어떡해. 맛있어요. 밥 먹고, 메이크업하고, 평일이니까 잠깐 나가서 바람 쐬고 들어오려고요. 제가 한옥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옥집으로 된 빵집이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남자친구는 약간 이렇게 올린 거 보고 그게 뭐냐고 그랬는데, 맛있어요. 과일 맛이 내일 앞에 있어요. 보자. 요즘 되게 잘 쓰고 있는 토너예요. 약간 진작 쓸걸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조하고 예민한데 잘 맞더라고요. 지금 시카 라인만 쭉 쓰고 있거든요. 베이스를 바르고 좀 충분히 이렇게 눌러줘야지 화장이 뜨지 않고 좀잘 먹거든요. 약간 시간이 있으면 좀 여유 시간을 두고 발라주는 게 좋더라고요. 오늘은 이 쿠션을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파워핏 롱에어 쿠션이고 컬러는 21 피치, 21 누가, 23 피넛 세 가지로 나오는데 전 23호 피넛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피넛 컬러가 23호라도 22에서 23 사이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둡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워요. 가볍게 밀착되는 에어리피팅 시스템과 미세입자 텍스처로 매끈하게 커버가 가능한 타입이에요. 여기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바닐라코의 커버리셔스 파워핏 파운데이션하고 쿠션에서 새롭게 출시한 커버리셔스 파워핏 롱웨어 쿠션이에요. 소량만 발라도 커버가 되게 잘 되는 타입이에요. 저는 여기 코 주변 붉은기가 되게 심한 편인데 붉은기 커버도 잘 되고 이게 약간 제형 자체가 크림 바르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얇게 펴발려져서 그 모공김 없이 되게 깨끗한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요즘 마스크를 자주 써서 베이스 메이크업이 되게 오래 유지되는 게 중요한데 이 커버리셔스 라인은 커지밀이라 그 예쁨이 36시간 지속된다고 해요. 게다가 무기자외선 차단막으로 좀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데일리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손에 들어와서 저는 휴대도 되게 좋더라고요. 10월부터 올리브영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니 가까운 올리브영에서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26일 내일 결혼식이 있는 날인데 미뤄져가지고 아주 평온하네요. 눈썹은 오늘도 시코르. 브로우는 이거 애쉬 브라운 컬러. 짧은 머리도 오랜만인데 어두운 컬러도 오랜만이어서 마음에 들면서도 좀 어색한? 블러셔는 이거. 이 색깔 되게 좋아하는 컬러예요. 색깔 되게 예쁘더라고요. 빵빵하네 오늘 정말. 에뛰드 허쉬 이 제품 써줄게요. 오늘은 이거 베이스 그리고 중간 컬러 이거 딥한 컬러 이렇게 세 가지만 쓰려고요. 영역을 넓게. 쌍꺼풀이 진짜 양쪽 다 두꺼우니까 되게 느끼하다. 밑에까지 살짝 발라서 이렇게 길어 보이게 했어요. 아무래도 쌍꺼풀 테이프를 좀 붙일까봐요, 위로. 딱 떠졌다 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눈이 이렇게 감겨있는 느낌? 여자들 핵 공감하는 그거 있잖아요. 작년 가을에 뭐 입었나 싶게 입을 게 없어요. 약간 이 쌍꺼풀 테이프를 반 잘라서 쓰거든요. 그냥 붙이면 색깔이 좀 튀기도 하고 해서 지금 이 섀도우 잔여를 좀 위에 묻혀줬어요.
그리고 눈이 좀 피부가 예민하니까 얘가 떨어지더라도 괜찮으니까 저 이렇게 끈끈이를 좀 죽인 다음에 붙여줘야 돼요. 환해졌어. 아, 옷을 뭐 입지? 왜 매번 입을 게 없죠? 매년? 뭘 입을지 체크를 하고 입고 와볼게요. 부츠옷 신을 거거든요. 청바지. 스웻셔츠를 입었어요. 그리고 요 소매가 되게 예쁘죠? 요렇게 입었고 브라운 톤이거든요. 색깔 예쁘죠? 물론 호불호는 있는 컬러인데 제가 좋아하는 약간 브라운 베이지 톤 컬러예요. 최대한 내 입술이 두껍다 이런 느낌으로. 신발은 요거 부츠인데 작년에 사놓고 한 번도 개시를 안 했네요. 이렇게 폴딩이 돼서 이렇게 약간 무릎 넘게 입고 싶으면 이렇게 그냥 길게 신어주면 되고 무릎 선 정도 오게는 이렇게 폴딩할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이거를 신고 할 거예요. 실버. 너무 귀엽죠? 어? 단밤이랑 엄마랑 목걸이 세트다, 단밤아. 위에다가 약간 청자켓을 하나 걸칠까봐요. 요건 약간 여유 있는데 그 어깨가 좀 그 파워숄더예요. 일명 자라시아가 자라 제품인데 몇 년 전 제품인지 모르겠네. 굉장히 핫한 아이였어요, 이 아이. 이렇게 입으면 약간 이런 느낌. 가을엔 청청이죠. 이 단점이 목이 좀 짧아 보여요, 그죠? 그리고 젖혀 있는 스타일이에요. 더 진한 걸 입으면 아예 반바지도 조금 더 찐청 느낌으로 갈아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반바지는 좀 진한 걸로 입었어요. 이어링도 실버로 해줬고 향기 되게 좋아요. 머스크하고 우디한? 뭔가 클로에인데 클로에 닿지 않은? 그래서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처음 딱 뿌렸을 때보다 잔향이 훨씬 좋은 스타일이에요. 진짜 먹구름 무엇이지? 머리가 완전히 좋아요. 쑥대머리. 쑥대머리. 계산 속이에요. 예쁘다. 도착했어요. 뭐야, 라우겐 크루아상. 이거 하나 넣어주세요. 우와, 안에 너무 예뻐. 꼬집었어. 여기 되게 좋아요. 너무 좋죠. 야외 자리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화장솜에 왔어요. 진짜 어디 엄청 멀리 놀러 나온 기분이다. 여기 저거 타겟 좀 탔던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하게 여기 호수도 와가지고 되게 좋네요. 진짜 어디 멀리 놀러 온 기분이다.